다음은 코로나19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내일부터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국내에서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이제 주중반에 들으니까 휴일 효과가 사라지고 또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개천절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영향이 사라지자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28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453명 늘면서 지난 3일 이후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 2,002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74.7%인 1,495명이 발생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했습니다. 오는 주말부터 사흘간의 한글날 연휴를 다시 앞두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내일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는 거죠? 네,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해외 접종자는 귀국 때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입니다. 당국은 이들에게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증명서를 발급해줄 예정인데요. 해외 접종자는 보건소에 이 격리 면제서와 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국내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모임 인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접종하지 않지만 세계보건기구가 사용을 승인한 중국산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 접종자도 인센티브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해 이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8일부터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전액 보상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정부가 밝혔다고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을 둘 수밖에 없다며 손실액만큼 전액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산정 방식과 보상 범위 등은 오는 8일 정부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인데요. 이 민간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이 포함됩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에 전액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 세부 기준을 최종 확정하는 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